안녕하세요, 송사무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또 정말 유용한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그 다음에 부동산을 바라볼 때 정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투자한 물건도 보여드리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회원분이 그대로 또 투자를 하셨는데 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케이스를 한번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공간은 제가 직접 꾸민 이런 상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매, 공매, 경매 이런 방식으로 물건을 매입을 하는데, 저는 좀 상가 같은 경우를 저렴하게 매입하는 편이에요. 제가 매입하는 상가는 다른 사람들이 평소에 좀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런 물건들을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공실이거나 아니면 장사가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최근에도 정말 많은 공실들이 나와 있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이런 시기에 가장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사람은 공실 상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상가 투자를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공간은 바로 최근 가장 핫한 공유 오피스입니다. 공유 오피스라고 하는 것은 공동으로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로비, 그 다음에 뭐 회의실, 복사실, 전화, 응접실 이런 부분을 공동으로 같이 쓰고, 자신이 근무하는 공간만 작게 작은 사무실 형태로 2인, 3인, 1인, 뭐 5인 뭐 그런 식으로 세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에 이런 소오피스가 좀 많이 생겨났는데 이것도 조금 더 고급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형태의 물건들을 보고 이걸 그냥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원래 마음 먹으면 다 하잖아요. 한번 제가 또 한다고 하면 가장 좋은 형태로 좀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걸 해놓고 나서 결과가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 공간을 만들면서 제 사무실도 제가 잘 꾸며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용 부분을 같이 쓰면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서로 부딪히는 것도 없고요, 효율적으로 잘 쓸 수가 있어요. 입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저렴하게, 왜냐면 관리비나 이런 공용 부분 비품 같은 경우도 다 챙겨야 되는데, 5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보증금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공간에서 괜찮게 손님을 응대할 수가 있고요. 이 임대 입장에서는 원래는 10평, 20평, 30평 이런 단위로 임대를 해야만 하는데 2평, 3평, 4평 이런 단위로 일단은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수익이 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공간을 쪼갤수록 한 임차인한테 받는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해보지 않았을 때는 이게 정말 될까? 될까? 하는데 제가 고시텔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죠. 괜찮은 수준으로 하고 약간 높은 수준에 임차인을 드린다고 하면 매너 좋은 분들로 또 다 채울 수가 있더라고요. 관리자가 조금만 신경 쓰면 괜찮은 입점자 분들로 구성을 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 모델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걸 가지고 또 우리 회원분들 그대로 따라 해보면 어떨까? 왜냐면 사업은 이 한 곳 말고도 전국적으로 같이 할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도 이런 성공 모델을 따라 해보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자, 오늘 그 현장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공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 또 회원분의 점포를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 공간을 이지 코워크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의미도 어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는 지금 회의실 공간이, 회의하면 회의도 조금 괜찮은 공간에서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회의실도 대기업 못지않게 한번 디자인도 처음으로 원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 여기 또 OA 존을 만들어서 복사나 인쇄 같은 경우를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전화 부스입니다. 전화 부스. 옆 사무실에서 전화 목소리가 넘어오면 이게 상당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급한 전화나 목소리 큰 통화를 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전화 부스를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전화 부스를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공간 폭이 여기 책상을 하나, 둘, 세 개 놓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자, 그래서 한 3인실 정도의 세팅을 하고 나서 이거를 뭐 2인분이 쓸 수도 있고 3인이 쓸 수도 있고 거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의 공간은 비교적 심플합니다. 공용 부분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보통은 여기에서 그냥 이런 시설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15평을 쪼개서 뭐 한 3, 40만 원을 받는데 여기는 이렇게 작은 공간을 한다 하더라도 거의 40에서 50만 원 사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사 한 금액에 대한 회수는 장기간에 좀 가능한 그런 모델입니다.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여기 유튜브 촬영실입니다. 저희가 또 스크린이나 이런 거를 세팅을 해놔서 언제든지 또 입주자분들이 제품 홍보나 자기 회사 소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놨고 요즘 뭐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은 저 유튜브 촬영실에서 사진 촬영도 가능하게 해뒀습니다. 과거에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최근 트렌드에는 꼭 필요한 공간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만들어놓고 정말 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 사무실을 살짝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 저희 사무실 공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12월이어서 직원분들이 연차를 다 쓰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저희 뭐 영상 편집 제작, 그다음에 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제 방도 잠깐 보여드릴까요? 저는 이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집보다 더 오랜 시간을 머무르는 공간입니다. 제가 우리 회원분들께 받았던 선물들하고 뭐 책도 구비를 해놨고 이쪽이 제가 근무하는 책상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책과 물건도 검색하고 매일매일 블로그에 글도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살짝 보여드리고 자 이제 우리 회원분의 또 성공사업장을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우리 회원분의 사업장을 찾아왔습니다. 오픈한 지 두 달, 2개월이 된 사업장이어서 많은 분들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여기 회원분들도 사업에 경험이 없이 그냥 이런 사업 투자반 강의를 한번 듣고서 바로 따라해서 이런 성공 모델을 좀 만들어 낸 겁니다. 여기는 제가 본점 이후에 지금 오픈을 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시설보다 더 좋게 많이 했더라고요. 여기 매장도 엄청 커요. 원래 전용 실평수가 142평인데 공용 부분까지 합해서 168평 정도가 됩니다. 40개가 넘는 공유 오피스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미 뭐 손익분기점은 첫 달에 다 넘었고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반응이 좋아서 늦어도 1개월 반 안에는 또 나머지 부분까지 좀 충분히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두 분이 함께 투자를 하셨어요. 두 분이 함께 투자를 하셨는데 한 회원분께서 여기 업장을 좀 설명도 해주시고 제가 궁금한 거, 여러분이 궁금한 거 한번 또 질문하고 답변을 받으면서 성공 노하우를 한번 또 배워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창업한 회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이지코호크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 부자딘딘입니다. 네, 저희 이지코호크 사무실을 한번 소개해봐 드릴게요. 여기는 카페존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계 자체도 이제 아우리카라는 사무용에서 많이 쓰는 원두커피 머신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스타벅스 원두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카페를 가지 않더라도 일을 하면서 스타벅스에서 마시는 커피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저희 사무실을 이용하시면 복학기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A4 용지를 계속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는 회의실이에요. 처음에는 솔직히 회의실을 두 개나 만든다라는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긴 했지만 요즘은 이 회의실 미팅룸을 사용하시려면 조금 이제 대기를 타야 되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많이 이용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는 지금 현재 빔 프로젝트도 굉장히 고급 사양을 달았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PT 작업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 쇼핑몰 사장님들께서는 주로 제품 사진을 촬영하시려면 외부에 나가셔서 대여를 하셔서 사진을 많이 찍기도 하세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무실 내에서 간단하게 소품이라든지 의류 같은 부분들을 편하게 찍을 수 있게끔 스튜디오를 마련을 해두었거든요. 소품 사진을 찍을 때는 배경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이 필요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한 3장을 준비하려다가 6장을 준비를 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무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로 스케줄표를 약속을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이용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한번 제가 사무실 안쪽을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는 이렇게 자연광이 들어오기 때문에 쇼핑몰 하시는 사장님들이 그 남쪽 방향의 방을 많이 선호하세요. 주로 1, 2인실 사이즈로 많이 이렇게 배치를 해놓았는데요. 여기는 이지코어크 2인실 사무실 중에서는 조금 가격대가 있는 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로비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저희 그 사무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도 사무실을 준비하면서 이 공간을 제일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인데요. 이 공간은 이지코어크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는 공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공간은 저의 야심의 공간입니다. 솔직히 이 공간에 제가 사무실을 넣게 되더라도 두 개 정도는 더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스터디 카페나 카페를 가보면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리 때문에 이제 공용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는 공용 구간에도 콘센트를 모든 곳에 달아놓았기 때문에 노트북 과 휴대폰 충전 같은 걸 염려 안 하시고 여기에서 다 가능하시거든요. 이 자리는 저희 이지코어크 대표들에게 보너스를 줄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매일매일 그 쇼핑몰 사장님들이 택배를 보관했다가 배송하는 공간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CJ 직영 택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송 기사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오셔서 물건을 배송을 하세요. 택배를 여기다 보관해두면 저희가 제일 최저가로 제공을 하고 있는 택배비 1,700원에 쇼핑몰 사장님들께서 택배를 배송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궁금한 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여기 총 몇 개 없었죠? 지금 현재 사무실은 40개 정도가 되어 있고 비상주 사무실 업체까지 합치면 지금 현재 입주한 업체들은 50~6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쉴게요. 네. 사실 원래 이거를 큰 사무실로 임대를 하면 140평이니까 뭐 한 3~4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작은 단위로 쪼개서 지금 40개 호수를 만들고 또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까지 해서 50~60개 업체도 입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사실 공간 효율이 가장 좀 높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첫 달에 손익분기점 넘겼죠? 네, 첫 달, 한 달이 조금 덜 되어서 손익분기점이 넘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두 분이 같이 하신 거죠, 그죠? 네. 두 분이 같이 하면 사이 괜찮았어요? 아, 네. 저희는 네. 서로 부족한 부분을 네. 메워가면서 예, 잘 맞게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우리 회원분들 처음에 당신 한번 사업해봐 하면 누구든지 겁을 낼 수밖에 없는데 마음 만든 분끼리 이렇게 두 분, 뭐 세 분이 함께 하면 오히려 서로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고 돈도 부족하니까 좀 채우고 그죠? 네, 그게 제일. 네. 그게 제일이에요. 이런 서로 리스크도 감당하고 하는데 사실 저는 지혜를 모은 다음에 예, 수익을 거의 쉐어하는 방향으로 항상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40개가 다 채워지면 총 매출이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2,100만 원 정도. 2,100만 원이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70%가 채워진 거잖아요. 네. 정말 빠른 속도거든요. 사실 여기 보면은 놀라운 게 주변에 생각 공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죠? 어떤 곳은 수익을 내고 있고 어떤 곳은 관리비만 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딱 2개월 운영했는데 간단히 소감은 어떠세요? 소감. 일단은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굉장히 제가 이거를 만실을 채우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큰 부담감이 있었는데 두려웠죠? 네, 많이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부동산 임대는 많이 해봤지만 소호사무실 사업이라는 곳으로 영역을 확장했을 때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지만 별양기님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사무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굉장히 지혜를 서로 쉐어할 수 있었다는 게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 70% 이상을 이렇게 채우고 나서 저희가 통장에 돈이 이렇게 매일 꼽히거든요. 통장에 돈이 매일 꼽혀요? 네, 네. 저녁에 퇴근할 때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딱 보고 나면 집에 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고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남편분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솔직히 자금이 부족해서 남편한테 돈을 조금 빌렸거든요. 그거 언제 주냐고 계속 그랬는데 요즘은 굉장히 좋아하고 다른데 또 할 생각이 있냐고도 물어보고. 네. 자, 그러면 이게 자금은 한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인당 한 1억 2천에서 3천 정도가. 아, 1억 2천, 3천. 네. 순수익은 한 어느 정도씩 가져가세요?
저희가 지금 70%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적인 수익까지 포함했을 때 한 달에 한 600 정도. 600 정도요? 네. 아, 엄청 훌륭하죠. 네. 왜냐하면 치킨집도 2억, 3억을 해서 네. 그 사장님이 300만 원을 가져갈까 말까 하는데 그 시스템이 갖춰지면 약간 무인화도 가능하잖아요. 지금 현재 알바를 알아보고 있어요. 아, 지금 알바를 네. 하고 있어요? 네. 네. 알바 알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됐으니까. 네. 여러분들 성공 사업장을 제가 돌아보는 프로그램을 헹크TV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업장을 봤을 때 여기가 공실이었을 때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오히려 더 와닿았을 건데 이 아무것도 없는 곳을 다 철거해서 이 하나하나 만들고 이 시설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또 좋은 사람들을 채워간다는 거는 정말 좀 부동산 하면서 재미있지 않나요? 네, 네 저는 너무 뿌듯하고 좋아요.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또 가장 좋은 컨텐츠를 가장 빠른 시간에 또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또 헹크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공유 오피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몇 개월 후에 공유 오피스 만실되는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코어크 노현정 화이팅! 화이팅!